전문가의 시선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의 좀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네, 결국 또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실망감 그리고 배신감을 준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초부터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, 즉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수급의 부재의 연속성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뭐 지수를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레벨업하기에는 굉장히 또 모자른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 손에 따른 부담감,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히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할 만한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회복력이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서는 이 건설기계 쪽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김칫국을 좀 빨리 마신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요. 뭐냐면 러시아,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혜, 복구 수혜를 우리나라에게 맡기게 된다면 굉장히 또 좋은 성장 발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건설 기계 쪽이 좀 오르긴 했지만 일단은 테마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 실적이 받쳐주는 건설 기계 쪽의 유망주들을 저는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오늘 가장 오전에 좀 중요했던 부분은 코스피가 2600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60포인트.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출발했었던 오전장이었다.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이사님의 조금 말을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은 앞으로도 왠지 좀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다면 네. 짧게 좀 트레이딩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지금장을 쉬어가야 될까요?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일단 뭐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삼성전자에 가서 이제 청사진을 좀 찍게 되면 결국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.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금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포커스를 잡혀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반도체 뭐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 쪽으로의 이제 관심도 뭐 종목으로 보게 되면 뭐 원익 IPS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. 일단 뭐 이번 주 통틀어서 또 제약바이오의 매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. 뭐 실적이 잘 나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, 한미그룹주, 그리고 이제 뭐 기술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뭐 HLB.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도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이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이제 관심도 계속해서 이제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태성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